와, 우리나라 최초의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출렁다리 중에서 제일 신기합니다. 오, 근데 이건 조금 무섭네요. 산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은 Y자 출렁다리로 유명한 거창 우두산입니다. 코스 소개에 앞서 두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항로와 힐링랜드 주차장 전에 위치한 임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을 타고 힐링랜드까지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Y 출렁다리를 포함한 힐링랜드 시설을 입장하는 입장료가 있는데요. 저도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 사전 예매를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조금 번거롭구나 생각했는데 매표소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스는 Y자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우두산 정상 상봉에 올랐다가 의상봉 고견사를 지나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그럼 오늘 산행 출발합니다. 가시죠. 매표소를 지나면 바로 기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고견사 방면으로 산행을 시작하시면 바로 의상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입에 출렁다리까지 약 15분 정도 나무 계단 구간을 오르는데요. 5에서 6 정도 되는 경사니까 가볍게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산을 시작하자마자 하이라이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창 우두산의 명물 Y자 출렁다리 만나러 가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오르다가 계단에 적혀있는 문구들을 보고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은근히 힐링 구간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출렁다리 도착 직전 기점인데요. 여기 등산로가 시작되는 기점이에요. 여기서 바로 우두산 상봉으로 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출렁다리를 만나고 올게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Y자 출렁다리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제가 산행하면서 만났던 출렁다리 중 가장 신기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출렁다리 오른쪽으로 건너가시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건너가시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 왼쪽으로 가시면 등산로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산으로 가는 등산로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전망대에서 구경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렁다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와, 우리나라 최초의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출렁다리 중에서 제일 신기합니다. 오, 근데
요건 조금 무섭네요. 와, 폭포다, 폭포. 아.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들머리 방면의 경치입니다. 자, 너무 멋있죠? 그리고 이 진짜 우드산도 엄청 멋있는 바위산이에요. 이 와, 경치 좀 보세요. 이야,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 들머리 방면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마장제로 연결해서 등산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이야. 마장제로 가는 방면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가장 멋졌습니다. 출렁다리와 어우러지는 우드산의 산세가 굉장히 멋진데요. 진짜 어느 각도로 봐도 정말 신기한 우드산 Y자 출렁다리입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저는 저기가 아까 출발 지점이거든요. 저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점으로 이동해서 이제 상봉으로 오르겠습니다. 이야, Y자 출렁다리 대박. 자, 우드산에서 산행을 하실 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드산 정상 상봉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와, 저 Y자 출렁다리 진짜 궁금했는데, 오,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아찔하기도 하고, 오, 저렇게 또 특이하게 생긴 Y자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부터 몇 번 여기 와보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저 다리를 통제해놔서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11월 6일에 딱 다시 재개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소식을 알고 달려왔습니다. 산행 계획이 없으셔도 혹시 거창 쪽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 여기 잠깐 들리셔서 저 Y자 출렁다리만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시고 내려가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거 구경하다가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어요. 아, 그럼 이제 요 우드산 정상 상봉을 향해서 땀을 한번 쭉 빼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완만한 경사를 올라가다가 형광색 밧줄 구간을 지나면서 경사가 가파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 구간이 계곡길에서 능선으로 올라타는 구간이었습니다. 능선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우두산 의상봉이 반겨줍니다. 경치가 멋져서 정상 상봉보다 인기가 많은 의상봉입니다. 아까 전에 그 급경사는 계곡길로 이제 쭉 오다가 능선으로 딱 올라타는 급경사였습니다. 지금 이제 능선에 딱 올라와서 이제 탁 트이면서부터는 경사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오늘도 진짜 평일이라 그런지 아까 출렁다리 쪽에는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등산로 딱 들어와서는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두산 능선은 이미 겨울이 되었네요.
이렇게 잠잠한 경사의 능선길을 걷다 보면 상봉 도착 직전 전망대 바위가 나옵니다. 여기 올라가는 구간이 조금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두산 정상 상봉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두산 정상 상봉입니다. 1046m 산행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와 도착했습니다. 오, 와 반갑다 상봉. 자, 여기가 우두산 정상 상봉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600m 능선 이동해서 의상봉으로 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약 600m 구간에 재밌는 능선 산행이 시작됩니다. 약간은 거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잘 이용하면서 한 발 한 발 이동해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 의상봉 아래 기점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의상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 고견사 방면으로 해산할 겁니다. 자, 의상봉 100m만 올라가면 됩니다. 가시죠. 이 구간이 오늘 코스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100m로 짧지만 강력한 매운맛이었습니다. 여기 의상봉 100m 계단 장난입니다 여러분. 엄청 가파라요.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상봉이고요. 와, 우두산의 멋진 산세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자, 이제 의상봉이 코앞입니다. 자, 의상봉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1038m네요. 와, 의상봉 안녕 안녕. 여기 우두산 정상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산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동네에 어느 산에 올라가도 이런 경치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대단해요.
신발끈을 다시 한번 꽉 조이고 하산을 시작합니다. 자, 저는 다시 여기 기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견사 방면으로 갈 건데요. 고견사가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보면 리본이 있는 길도 있는데 저는 여기 900m 이 계단길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정표만 잘 보면서 하산하면 됩니다. 안전하산. 확실히 낙엽이 많이 쌓이고 해가 들지 않는 구간에 들어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낙엽 조심하세요, 여러분. 좀 전에 정상 아래 기점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길이 계속 이래서 진짜 직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알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알바하는 날인가 보다 했는데 저기 이정표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고견사로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진짜로 안전하산.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평소보다 더 천천히 하산했습니다. 저는 하산 시작한 지 20분 정도 됐는데 여기 벌써 고견사 도착했습니다. 여기 고견사는 해인사의 말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해인사 다녀왔는데 뭔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들렀다가 내려갈게요. 고견사에서 주차장까지 1.2km 구간은 그냥 무난한 계곡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 하산. 소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우두산. 와, 진짜 그 이름처럼 뭔가 듬직하고 우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와, 산세도 정말 멋지고요. 이 정상의 경치도 멋있고, 와, 이 구름다리까지. 오늘 코스는 항노아 힐링랜드 주차장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입장권을 끊고 공원으로 딱 들어가면 임도 구간 따라서 살짝 올라가다 보면 바로 왼쪽으로 이제 출렁다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크 계단 구간으로 한 10분 정도 쭉 올라가면 바로 우두산 Y자 출렁다리를 만나요. 와, 요 녀석이 진짜 오늘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그동안 산행하면서 수많은 출렁다리를 봤지만 이 Y자 출렁다리는 진짜 신기했습니다. 뭔가 약간 우주에서 떠다닐 것 같은 무슨 비행물체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우두산 산세와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엄청 멋있습니다. 거창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산행은 못하시더라도 출렁다리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다시 기점으로 와서 저는 바로 상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계곡길은 초반에는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는데요. 능선으로
올라타는 구간 한 15분 정도 갑자기 6에서 7 정도 가파른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서 능선에 올라타면 다시 또 완만한 경사로 정상 상봉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상봉에 도착해서 또 능선을 이동해서 상봉보다 더 정상 같은 의상봉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이 능선 길도 굉장히 멋지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의상봉 아래 엄청난 깔딱 계단 구간을 올라가면 딱 의상봉을 만나는데요. 여기 경치 정말 멋집니다. 저기 멀리 덕유산도 보이고 저기 멀리 가야산도 보이고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이렇게 구경을 하고 다시 기점으로 내려와서 고견사 방면으로 쭉 따라서 하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견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길은 뭐 이런 가파르고 위험한 이런 하산길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완만한 하산길입니다. 금방 내려갈 것 같아요. 원점 회귀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오늘도 7시간 걸렸습니다. 여기도 그냥 산에 오셔서 여유롭게 즐기시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출렁다리 건너서 마장제로 이동해서 상봉으로 가는 길도 있었는데요. 요 능선길이 또 바위관이 굉장히 멋지다고 해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출렁다리 건너서 마장제 들러서 상봉 갔다가 이렇게 고견사로 내려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두산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식당입니다. 우두산 맛집 이렇게 검색했는데 순두부 육개장이 나오더라고요. 오, 마침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났는데 이거다 싶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산타TV.